이번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천 가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저 플루이죠, 플루. 얘를 이용할 거예요. 근데 제가 중간에 여기 다이나믹스 때문에 사이즈를 크게 키워가지고 지금 사이즈가 안 맞는데, 여기 드로우에 다시 초반 단계에 썼던 얘도 키우는 거예요, 이제. 4, 5, 6. 6 하면은 대충 맞네요. 아니면은 비슷하게 좀 맞추려면은 다시 5.5가 되나? 5.5도 되네요. 5.8. 5.9. 5.9가 맞겠네요. 이렇게 하면 딱 맞죠? 거의. 그렇게 해서 기존에 이제 이 친구를 이용할 거예요. 이 나무 토막 만드네. 그래서 얘를 이제 두플리케이트를 하고 이제 나머지는 다 꺼주세요. 괜히 무거워지기만 해서. 듀플리케이트 한에 이 친구만 남기면 됩니다. 이제 여기 천을 만들어 줄 건데요. 그 전에 얘를 하나 복사를 했으니까, 대신에 얘는 다이나믹시로 면수를 좀 줄여줘야 돼요. 여기 다이나믹시 이쪽에. 왜냐면 어차피 얘 지리메시어 돌려서 새롭게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줄이면은 또잘안 나오니까 이 정도만 줄여서. 그리고 나서 툴로 키고, 이제부터는 하나만 하면 반복 작업이에요. 결국 이 마스크 그린 다음에 얘를 떼내야 하거든요. 마스크를 어떻게 그리냐, 클릭 커브를 이용할 거예요. 아, 슬라이스 커브. 이렇게 하면 폴리그로 나눠지거든요. Shift F 누르면은 여기 폴리프레임 모드 가면 이렇게 나눠졌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폴리곤을 나눠서 떼주는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얘를 무브 툴로 바꾸고, 이거 잠깐 꺼보면 여기 컨트롤 누르고 얘를 딱 제가 폴리그룹 나눈 걸 클릭하면은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얘를 컨트롤 누르고 바깥 클릭하면은 반전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익스트랙트. 얘는 어차피 두께는 0.001. 그리고 더블은 체크하지 마시고 익스트랙트를 누릅니다. 이렇게 되죠? 없애. 그리고 자동으로 마스크가 되어 있는데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해서 빼주고. 근데 두께를 좀더덜 줘볼게요. 지우고 0.001보다 되나 더? 0.0005 되는지 모르겠어요. 되는 거 같네요. 없앱. 컨트롤 누르고 빠져나오고. 이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 슬라이스 커브 이용 안에 다시 돌아와서 얘를 컨트롤 Z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풀로 다시 켜주고 이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다음부터는 그냥 하나하나씩 정성스럽게 따주는 거예요. 무브 툴로 돌아가서 컨트롤 누르고 얘 클릭, 반전, 익스트랙트 세팅 해놨죠? 업셋,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해서 마스크 해제하고 다시 돌아가서, 얘 아니구나. 컨트롤 Z. 그리고 혹시나 내가 몇개 있는지 모르겠다면 솔로 모드 끄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슬라이스 커브로 이런 식으로 따주시면 됩니다. 얘도
방법만 알면은 반복 작업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대신에 이런 겹쳐져 있는 것까지 다 따줘야 돼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부분이냐? 이렇게는 보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중간에 끊겼죠. 안으로 파고든 거예요, 얘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넣어주셔야 돼요. 지금 어디까지 했는지. 일단, 아이고. 얘하고, 얘는 이렇게 자를게요. 아이고. 반전, 익스트랙트, 업셋, 드래그 해제, 다시 돌아가고, 컨트롤 Z. 이 친구는 이런 식으로 따주시면 됩니다. 얘도 똑같이 반전 익스트랙트 빠져나가고 솔로 모드 꺼보면 이렇게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도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얼추 다 완성이 됐거든요. 근데 이 안쪽에 덧댄 부분, 이 파란색 부분, 요거는 아직 안 만들었거든요. 얘는 마지막에 따로 구분해서 만들려고 안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얘도 똑같이 슬라이스 커브 같은 걸로 잘라주고 잠시만요. 컨트롤 Z 하고 그리고 Move Tool로 바꾸고 Extract, Offset, 반전 하면은 얘는 이제 컨트롤 Z 얘는 어차피 뼈대는 남겨놔야 되거든요. 이 친구는 이제 얘를 가지고 이 밑에 애들을 활용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얘네들 두께를 줘야겠죠. 그 전에 이 두께를 주기 전에 얘네들 다 합칩시다. 이렇게 두께를 이미 두께가 들어가 있긴 해요. 지금 익스트랙트를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익스트랙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얘 한 면만 만들고 얘를 이제 G모델러로 빼내고 위아래 면 양 위아래 면이라 이거 구분지어서 활용할 거거든요. G 모델러를 활용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면만 필요합니다. 플랜이 필요한 거예요, 플랜. 그래서 이제는 셀렉 툴로 바꾸고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얘를 클릭합니다. 바깥에.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하면은 반전이죠. 그리고 여기 클릭.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클릭. 바깥쪽만, 면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간혹 가다가 잘못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큰 면만 바깥쪽 클릭해 주시고, 네. 확인해 보면은 안쪽 면은 다 있고, 바깥 면은 다 사라졌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반전. 그러면 이제 바깥 면만 이렇게 활성화가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오메트리의 모디파이 토폴로지의 델 히든. 누르면, 이제 나머지는 다 지워진 겁니다. 플레인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디포메이션의 폴리시바이 피처를 이제 끄고 이거 활성화된 거를 이렇게 합니다. 수치를 넣어주세요. 그럼 깔끔하게 됐죠? 저희 이거 뭐냐, 그거 할 때랑 비슷해요. 그 문양 만들 때. 근데 지금 여기 뭔가 공중에 뭐가 떠다니는데 홀리그로 한번 나눠볼게요. 아니네요, 이거. 안 되는 거네. 그냥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지리메셔. 그냥 same으로 일단 돌려볼게요. 그럼 이렇게 됐죠? 이제 하프. 적당한 면 네, 이 정도면은 적당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얘도 똑같이, 이 안쪽면, 근데 얘, 이 친구. 이쪽면도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바깥면만 클릭하고, 나머지는 델 히든, 그 다음에 디포메이션에 이거 활성화 끄고 하면은 이렇게 좀 깔끔하게 다듬어집니다. 제가 스커팅 했던 것들이. 그리고 지오메트리의 지리메셔. Same. 똑같습니다. 방법은. 보면서. 저는 지리메시 돌릴 때 하프를 좀 자주 이용해요. 세임이랑. 그래야 좀 깔끔하게 돌아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보면서 할수 있고. 이 정도면 된것 같은데요. 네. 한번 더 눌러볼까요? 한번. 네,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네.